아포지오를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아랫배를 준다고 어떤 사람은 윗배를 준다고 이제 굉장히 혼동됐어요. 그래요? 사실 그 행복을 중심으로 절대 아포지아라는 건 정답은 스스로 돼야 돼요. 답이 없어요. 아니요. 또 나와보세요. 자요. 김지 선생님께서 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정말 배가 작년처럼 아파요. 한번 느껴보세요. 아 어디에요? 거기를 터치하세요. 콩콩 거기에요. 아. 봐요. 근데 밑을 눌려 그러니까. 아이고 야! 거기에요. 아 근데 여기에 아 아까 했던 그 비강에 빠졌다. 금방 어떻게 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내추럴해야 된다. 자연스러워야 돼. 그러려면 들이마실 때 다 열려 있어야 돼. 아 그러면서 힘이 줘야 되는 거지. 걸레 짜듯이. 아래 그게 정답이죠. 아래위가 아니라 정확히 배에서 받쳐, 배 전체가 받쳐지는 거예요. 노래를. 이게 언제 받쳐지냐면요. 보세요. 숨이 후 거의 빠져질 때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후 이제 들어오는 거고 점점 윽 하면 꽝인 거예요. 그만 다 죽어요. 다. 절대. 그 절대. 그러니까 정말요. 저도 뭐 이제 노래를 좀 알 것 같아요. 정말. 왜냐면요. 제가 정말 28, 27대부터 뭐 게나 디미트로바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뭐 자쿠민 얘네들하고 토스카를 했는데요. 정말 전쟁처럼 했죠. 오페라는 다 나와.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된장하고 고추장 섞고 쌈장 하니까 그런 뜻 하니까 이제 걔네들이 써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바리톤이었으면 사다가 상하지 못했죠. 거기도 그런 역할에 아주 동양놈이 사무라이처럼 해야 되니까 뭐 이빨을 갈고 눈깔을 칵 꼬아볼까 보다 그러니까 오페라 할 때요. 한국말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즐거워한 거예요. 캐릭터가 보이니까. 근데 요즘은 사실 노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한 게 있어도 제가 그랬잖아요. 냉장고 음식 꽉 차 있어도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런 맛, 이런 맛이 이제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제 조금 쳐들어가는 것 같죠?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도착하려면 저처럼 몇십 년을 투자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투자하세요. 내일 이거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가지고 계속 훈련하는 거죠.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도 치우치지 않게. 마스케라히 가슴 이게 세 개의 밸런스가 30대 30대 35로 잘 맞춰지고 노는 거죠. 아케벨라리아 프레스카 가더 말바루자 이러면서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나와보세요. 예, 아포지아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네.
가르치는 방법을 그냥 얘기 하는 거예요. 저 뭐라 하지 마세요. 야, 미국 사람이 한국 영화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으니? 예를 들어, 뭐, 예, 예. 우리가 그냥 계속 잘 하잖아요. 본적으로. 근데, 그냥, 아, 시키야. 이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 시키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라타니 씨는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거. 그냥, 예. Think of me, think of me. 이로 들어가야지. 모든 발음이 잘 안 들린다 하더라도 뭐 저거 African TV 뭐 이래야 좀 African TV 하는 거 같잖아요. 모나코 이쪽에 돌아야 돼요. 뭐 저거 How are things? 부스는 내 루어야 이래야 되니까 일로 들어가야 돼요. Think of me, think of me, think of me. Think of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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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nk of me.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흉내를 내세요. 발음만 가보세요. 같이 한번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Think of me. Think of me more often. When I've sacrificed. Remember me. What's in your mind? Promise me.
그 겁낸 거 있잖아요. 그 움직임 좀 나고. 에이, 이들래?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내보실 생각이 있어요? 응? 오카바를. 때문에 자기가 정말 우리말로 무대 올라가서 좋은 의상 입고 완전히 식구들 다 왔는데 이래도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나와서 좋대. 그러면 안 되잖아. 쪽팔리면. 그러니까 고음은요, 내추럴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냥 고음이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올라가. 어? 그냥 에스프레소네. 제가 지금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디네스 있지. 와. 응? 좀 베이스 바리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에요. 상상. 에스프레소네. 제가 모션을 보여준다고 우락가 했어 봐요. 쪽팔리잖아요. 왜 저 지랄에 저거 와서. 그러니까 소리는요.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만 자신있게 뛰자. 그랬잖아요. 좀 더 멀리 뛰자. 좀 더 멀리 뛰자. 이런 거예요. 소리는 똑같아요. 그렇게 뛰라고요. 오늘은 오늘 이만큼만 뛰자. 뛰자. 좀만 더 뛰자. 그냥 몸. 고맙습니다.